전통놀이를 제가 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다 보니까 전통놀이에 더 관심이 생겨서 지금 연 만들기나 또 뭐 딱지치기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제가 참여해서 학생들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도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뿌듯하고 만들어서 드리면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여기서 음식 만드는 거 우리 총무님도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막 등도 두들겨 주시고 이래서 너무 보람이 있어요. 신발 잘했네. 잘했네. 써야 되니까.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점이 좋으세요? 주부들이 집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것도 해소가 되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손놀림 때문에 치매 예방도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막 하면서 야 우리 열심히 하자 막 이러면서 그 작품을 만들고 또 서로 끌끌끌끌어온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도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친밀한 그런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궁궐마다를 하고 계신데요. 어떤 일이 하시는지. 궁궐마다에 여러 정각들이 있는데 그 정각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지금은 석조전에 들어와서 석조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석조전은 그 시대 때 궁궐은 전부 나무로 집들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 석조전은 그 돌로 지었다는 그 시대 때에 돌로 지기 시작한 고종 황제의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인형극단이 창단이 된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 그러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대상자들이 청소년도 있고 복지관의 어르신들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인들한테도 가고 이러면서 그 스토리가 다른 인형을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그 인형이 돼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즐거웁니다. 네, 노래는 원래부터 좋아했어요. 여성 합창단 생길 때부터 창단 멤버로 지금까지 뭐 10년도 넘게 합창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합창 하는 날 되면 저녁에 가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공연도 다니고 합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잘 지내셨어요? 네네. 네. 지금처럼 여러 곳에 내가 필요하다 싶은 데는 언제나 뛰어들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고요. 앞으로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자원봉사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. 이게 표시할 수가 없다고 나오지? 이러면은 다시 시도해야지.
제가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데요. 박 기자님이 나이를 떠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고요.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요. 좀 더 아름답고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게 되었는데요. 내가 작업한 부분에서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 매우 뿌듯해요. 마을 소식을 널리 전하는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사진 경험을 살려서 경로단에서 어르신들의 오늘의 얼굴이라 해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있어요.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. 저도 많이 뿌듯합니다. 저희 어머님의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드리고 있어요. 아주 좋아합니다. 아주머니는 호랑이가 제일 잘했다. 85이시면은 아직도요. 건강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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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추가 넣어줬는데. 낙엽도 있고. 낙엽 빠졌네. 낙엽 빠졌다. 맞아. 너무 좋다.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. 어디 다녀오셨어요, 두 분이? 네, 앞산에 한 40분 걸었습니다. 아주 날씨도 좋고,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, 비도 안 오고 아주 잘 날씨가 참 좋네. 네, 산책하기가 참 좋고, 상쾌한 기분이네요. 화이팅! 사랑해요. 잘했습니다.